통합 청주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재정 특례를 5년간 더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내년이면 끝날 지원이 연장되면서 청주시는 안도했지만 앞으로 5년간 지원금이 대폭 줄게 돼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청원 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건 지난 2014년 7월. 자발적 통합의 대가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6%, 해마다 187억 원의 재정지원 특례를 받아왔습니다. 당초 지원 기간은 10년, 내년이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청주시는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561억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통합 당시에 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의 신축이라든지 대규모 체육시설 그 이전 등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통합에 따른 특례 지원 재정은 그동안 농촌 지역 도로 확장과 포장공사, 하이패스 IC 설치, 다목적 회관 건립 등 균형 발전을 위해 쓰였습니다. 통합시청사 건립과 도매시장 이전 같은 대규모 예산 사업이 산적해 있다 보니 균형 발전 예산 편성에 고심했던 청주시는 안도했습니다. 읍면 순방하면서 주민들 원하는 사업을 받기도 하고요. 부서에서 추천받아갖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다만 이전처럼 해마다 187억 원씩 똑같이 받는 건 아닙니다. 연장된 5년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줄어 마지막 해인 2029년에는 31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지원 축소에 따른 새 도농 균형발전 구상이 필요해졌습니다.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비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에 용역에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통합청주시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균형발전안 등을 포함해 통합청주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용역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